알렉산드로스 장, 한국 이름은 장요상, 그리고 12월 25일에 생일은 1936년에 12월에 평양에서 평양 북쪽에 대동군이라고 하는 형제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936년 12월 25일. 네. 그러면 예수님의 탄신이라고 같은 날 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태어나셨고요. 부모님과 그때 형제 자매들에 관한 간략한 가족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은 우리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다섯 명인데, 쟤는 둘째 아들이고, 저는 그 아래 세 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애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중에 장남이세요? 아니, 둘째. 둘째로? 그 중에 우리 형님은, 48년도에 이북에서 대학생 때그 반공 활동을 하다가 발간되는 바람에 갑자기 서울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군대에 입대하고 포병에 입대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형님이 발견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감옥 생활도 많이 했고, 집에서 있을 수가 없이 집은 다 철강시켜버리고, 그래서 할수 없어서 들에 나가 살고, 또 친척 집에 가면 친척 집도 또 철강을 시키고, 그래서 들에서 살았습니다, 주로. 때를 숨어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집에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저는 기독교인이 된 거는 국민학교 때, 기독교인이 됐고, 그 후에, 6.25 전쟁 당시에는, 교회도 숨어 다녔습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보되, 우리 젊은, 저는 주목이 형님 때문에 저를 잡으려고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때때로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도 한 번은 그 위험한 점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제가 그 뒤에 앉아 있는 걸 보고서 손짓하면서 나가라고, 왜냐면 밖에서 총 들고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가만 있자. 53년도가 여기 53년도 40. 53 아니죠. 아니 한국 전쟁 전이죠? 한국 전쟁 그제 전쟁 당시지. 당시요. 네, 선생님, 그래서 언제 남한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형님이 48년대에 서울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차 소식을 모르다가, 우리 6.25 일어난 후에, 12월 한 20일경에, 우리 형님하고 같이 봉보하던 군인이 우리 집에 와서 형님이 살아있고, 형님이 어느 부대에 있다는 걸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50년도, 25일 날, 대동강을 끊었어요. 미국 비행기가. 그래서 할수 없어 대동강을, 어렵게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임진강을 또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15일 동안 걸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우선 형님이 살아계시는 지붕을, 우선 그리스, 그, 저, 그리 뭐야, 예, 포병이 26부대에 마포에 있다고 그래서 우선 서울에 들어가다마자 찾아가 보니 부대가 이동하고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그리스 참전용사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놀란 것이요. 장 선생님께서 그 그리스의 공군 부대원들을 그리고 또 많은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을 하고 참전 용사로서 하셨다는 걸 듣고 또 한 텐트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에 와가지고 저는 저 피난민으로서 저 기차 두고 그 꼭대기 타가지고 저 부산 저 제주도에 저 거제도에 갔습니다. 거제도 가서 한 2, 3개월 있다가 미국 저 외국 부대에 유엔군 부대에 가고 싶은 사람을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했더니 우연히 가게 된 그 이제 히랍 부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히랍 부대 그 당시에 인천이 있었는데 히랍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히랍이라고 그러시면 그리스. 그리스 말입니다. 예. 예. 네. 그 히랍 부대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며칠 후에 부대에서 히랍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서 오는 걸 보고 전 갑자기 놀랐어요. 어떻게 겁이 나서. 그 앞에 그 사람의 앞에 십자가를 세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교인이라고 교인이라고 마음 놓고 가서 인사했더니 이분이 상당히 놀래가지고 절대 말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이제 상당히 저를 끌어안고 그만큼 이제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할 수가 없어서 저도 항상 주머니에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넣고 그 당시 성경책을 꺼내놓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이런 말을 그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나중에 신부님을인 걸 알고 그분이 저를 아주 저와서 같이 그 부대 그리스 부대에서 그 같이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히랍어를 그리스어를 전혀 못하셨죠. 못했죠.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스 부대로 배치를 받으셨어요. 네네네. 네. 그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그 그리스어를 배운. 네, 그리스어를 빨리 배우게 된 거는 그 목사님이 그 신부님이 저를 계속해서 그 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말을 누구보단도 그 한국인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보다 빨리 배워가지고.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또 부대장님이 또 저를 또 무슨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 있으면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이제 통역을 하면서 말이 빨리 빨리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히랍 부대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가 17살이요. 17살. 네. 그러면 이 전쟁을 전부 다 목격을 하셨었죠? 그렇죠. 그게 몇 년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스 부대에 들어간 것이 51년도 7월 달에 그리스 부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저도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이북에서 그 이적을 보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순안이라는 데서 저 경찰서에서 재패가지고 순안. 예. 순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옥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해서 매를 맞으면 몽둥이로 매를 치면서 조금이라도 서서 움직이면은 지구 이래가지고 한때는 몸이 몸투석이가지고 피투석이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은 아무 먹을 거 하나도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 듣기는 어디 우리 그 당시 파리 죽이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죽는 줄 알고 그 다음 그 밤중에 약 1시인가 2시 이렇게 됐을 때 화장실 간다고 이래가지고서, 그리고 뒤에서 따라왔지만, 저는 총살같이 뛰어서가지고서, 순안 시에서, 시인데, 시에서 벗어나와가지고, 이제 큰,
강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방을 더 휘엄치고, 그리고 걷는데 아주 하도, 이제 방향을 몰라서 저는, 우리 집 가려면은, 우리 집까지 가려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방향을 몰라가지고 하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우리 그 집이, 제가 형제산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왜냐면 산이 이렇게 두 산이 형제같이 이렇게 높아, 비추가 높아, 하늘을 꽤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늘에 비춰보면 그 산 꼭대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동이 뜨는데 하도 먹지 못하고 너무 매맞아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도로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또 전부가 다 지키기 때문에, 그 산길을, 소록실을 길을 가다가 어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거는 저는 하나의 이족입니다. 거기서 우리 부모님, 왜냐면 저를, 제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신체를 찾으래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옆에 그 고프락에 친척 할머니 집이 있었답니다. 그건 전 잘 모르는데, 거기 가서 하루 이제 숨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빨갱이들이 총 들고 집을 돌라 쐈어요. 저는 밤중에 계속해서 산속에, 들속에 있었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새벽인데, 그 순간에 제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었는데, 저는 할 수 없어서 집을 둘러쌌어요. 그게 할 수 없어서, 저는 갈 데가 없어서, 그 밥이 끓는데, 그 시골에 가면 그 벽이 있잖아요. 벽, 밥 짓는 게 솥, 그 들어가는 게, 예, 예. 네. 그걸 벼아구이라고 그러지, 벼아구이. 그걸 어떻게든 들어가서 온몸이 타서, 그래서 젖은 수건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견뎠는데, 그 다음에 이 빨개들이 땅을 이 철로 이렇게 철대로 뜯으면서 혹시 땅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그 밥이 끓는데 거기는 생각도 못 했겠죠. 돌아간 다음에 나오려니까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좁아서. 들어갔는데 할 수 없어서 벼아기를 허물고 뚫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제 이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이 막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밥이 끓고 있는데, 거기 제가 들어가다 온 밥이 이제 다 밀어버리고 텐트 다 타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렇지, 치료를 받았죠. 손발이 다 온몸이 다 다다시피 했으니까. 네. 그런데도 머리도 다 타고. 네. 네. 정말 기적이네요. 네, 그래. 그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몇 번인데, 그 다음에 거의 또 저를 잡으려고 빨갱이들이 총을 들고, 저는 그 우리 집 앞에 옥수수 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옥수수 밭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 지나가면서 2m밖에 안 되는데, 저는 빤히 보는데 그 양반들 저를 못 봤어요. 그것이 하나의 저는 이족입니다. 예, 네네. 선생님, 저 그 그리스 히랍 부대에 소속될 때, 네, 정식 군인이셨습니까? 아니면 신분이 뭐였습니까? 아니요. 저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니고, 그 신부의 군인이 아니고, 거기 좀 해야 저는 타이틀을 통역으로. 나중은 처음에는 신부름 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예, 나중에 말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엔 통역 티틀을 줬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면서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월급이 있었나요? 그렇지. 월급도 좀, 일부 받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 다 하고,
거기서 그 군인이가 이제 텐트가 이제 독단 텐트를 줘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했죠. 혼자 텐트를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신부님 옆에 텐트 옆에 신부님도 텐트에서 살고 계셨으니까 그래 그렇게 생활을 했죠. 거기가 인천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그 후에 결진 북진해 가지고 나중에 주로 오래 있는 데가 철원입니다. 철원에. 네, 네. 그러면 모든 철원에서 일어난 전투에 다 참가했습니다. 저는 그 철원 전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히랍 부대가 어디에 있었고 무슨 전투를 했고 그게 왜 중요했고 그다음에 히랍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 주십시오. 네. 히랍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50년도 저 초기는 51년도 초기에는 미 3사단 소속이었고 그 후에 미 1사단 그 후에는 미 3사단에 소속이 되고 미 1사단은 들어갔고 미국으로 그래서 그래 히랍 부대가 상당히 그 히랍 사람들이 그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그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시피 했으니까 그 경험이 많아서 아주 그 싸우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같이 생각하고 모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저 전쟁 부산도 교회의 역사가 깊어서 정통적인 그 인간성이 많습니다. 인간성이 많아서 서로 이제 이웃 사람을 돕고 그런 걸 참 히랍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한편으로는 전쟁하면서 일부는 사회 사업을 하고 일부는 교회 나가서 신부들 이거 저 군인들이 그 그리스 이제 올사도 그리스 교회를 도와주고 그런 적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철원에 계실 때 네. 선생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임무는 뭐였습니까? 네, 임무는 신부님 돕는 거 예배 보고 그 모든 걸 저 뭐야 저 군인들한테 뭐야 예배 볼 때 특히 저 할 때는 그 텐트들에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배 시간이라고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또 그 외에는 이제 그 저 부대장의 통역으로 주로 하게 되고 부대장은 또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을 이겼었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이 뭐 저 얘기한 그리스에서 뭐 하라는 걸 그런 걸 통역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후에는 이제 전쟁 때에는 일단 전쟁이 저 일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늘 일선에 늘 다녔거든요. 저는 뭐를 주고 했냐면 일선에 저 식량 의복 그걸 저 일선에 그 전달하는 전투하는 그 장면에 그걸 늘 공급을 해 왔어요. 그게 이제 집차에 있고 예, 그 운전수가 계속해서 내려다 주고 한 번은 뭐야 저 뭐를 당했냐면 한 번은 이 전쟁이 3일 동안 계속 강하게 계속됐어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올라가가지고 일단 너무 전쟁이 심해서 일단 후퇴를 못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오면은 중간에서 잡고 못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대장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너무 저 폭격이 심해가지고 이제 저는 식량품 그 시리션 미국 박스에 들어가 있는 그 저 캔슬 캔 그걸 싸놓고 그 안에서 좀 누워있고 이랬는데, 어제 포가, 토알이 너무 많이 저거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다리를 갖다가 아주 피가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멍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그때가 몇 살이시죠? 1952년도인가요? 네, 그렇죠. 1951년도인가요? 2년도인가요? 저는 52년도, 2년도, 네, 예. 52년도, 네. 그러면 그때가 19살? 네, 18살. 18살. 그때 철원에 계실 때는 힐아버가 잘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엔 잘 됐어요. 네. 네. 그 힐아버를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의 힐압 참전용사를 인터뷰하는데 옆에서 정말 이 큰 수고를 해주셨어요. 힐아버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힐아버로, 힐아버로 이 70주년, 한국전쟁 70주년에 즈음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국전쟁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힐아버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네. 이 코레아티코스 폴레모스 이네 카사라 이데올로기코스 폴레모스 메톤 코뮤니스티코 폴레모 게 이타니 이 코레아 이타니 엠필리오 폴레모 엠필리오스 폴레모스 이네 토 히로테르스 폴레모스 게 이 코레아 부 호리스티케 네 호리스티케 메틴 보리우 노티우 μετέπειτα είναι επειδή είναι εμφύλιος ο πόλεμος, είναι δύσκολος ο πόλεμος γιατί η ιδεολογική διαφορά, εγώ το θυμάμαι, οι συγγενείς μου που ήταν αριστεροί με κατέδωσαν πολλές φορές και με έρχονταν να με πιάσουν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κρυβόμουν κάτω από τη γη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σε χωράφια όλη μέρα μέσα σε ένα μέτρο λίγο έτσι λακκούβα και δεν μπορούσα να σηκωθώ όλη μέρα έτσι τόσο πολύ δύσκολα. Mm. 인터뷰를 들으실 한국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로 말씀하신 거를 한국말로 짧게 요약을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한국전쟁이 그 히랍전쟁, 히랍에서 히랍 사람이 당한 것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내전, 국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내전이요. 내전이죠. 예, 그것이 더 일반 다른 나라하고 전쟁되는 것보다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우리 친척이 여기는 저를 아주 뭐 보면은 숨어 있으면 어디 숨어 있다는 것까지 빨갱이들에게 코치해주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철원 전투가 언제 끝났죠? 철원 전투가 53년도에 7월까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네. 휴전될 때까지. 네, 저는 우리 한국말을 아주 잘 못합니다. 너무 서툴어서 한국말이 왜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되니까 우리 집에서도 한국말 할 기회가 없고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별로 안 되고 이래서 애들한테도 우리 말을 잘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은 또 별도로 개인 지도 받고 그래서 한국말을 좀 배우게 됐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리스어로 진행을 할까요? 그렇지, 그래도 되고 뭐 어쩌더라. 예. 그래서 53년 7월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디 계셨어요? 알고 아니, 계셨어요? 아니요, 그 소식 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다 왜냐면 평양의 그 대동강까지 왔다가 우리 청년들은 다 대동강을 건넜지만 그 부모네들은 건널 수가 없고 애들은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얼마 후에 다 총살 당했답니다.
그 후에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아가 되신 거나 다름이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그리스 부대하고 철원에서 전투를 하실 때 그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많은 점이 많았죠. 뭐 제일 어려웠던 점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 한 번은 저 일선에 저 그 이제 전투가 심할 때 일선에 갔는데 그 부대장하고 올라갔댔는데 그 당시에 일단 후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대장 차는 조사를 안 했으니까 부대장님은 내려가고 혼자 이제 운전수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그날 마침 그 산에 그 산 도로에 신체가 죽은 신체가 아주 뭐 몇백 명이 됐어요. 거기에서 그 운전수가 저 부대장 운전수가 거기 저를 담요를 덮여주면서 거기 누워있으라고 자기가 부대장 내려다 놓고 자기가 와서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누워있었어요. 한 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대장 차니까 조사 없이 그대로 마음 놓고 내려갔지. 예. 그래서 살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참 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평양에서 탈출을 하실 때부터 순환에서 잡혀서 탈출을 하시고 또 아주 정말 그리스 정교를 믿는 히랍 부대들에게 발탁이 되셔가지고 전쟁 중에 그분들과 같이 평생을 지내신 기반을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야 여기 와가지고도 언제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한국 때는 1955년 8월 5일 날 그리스에 도착, 배 타고 한 달 걸렸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히랍 부대들은 언제 철수를 했죠? 마지막 그것이 마지막 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 선생님이 히랍 부대하고 같이 오시게 됐어요? 보통 보통 한국 사람들을 안 데리고 갈 텐데 그렇지. 그걸 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한 1년 전에 저하고 또 한 그 올타독스 교인 한 사람하고 같이 배를 요건도 없이 군인들하고 군복을 입혀 가지고 배를 타게 했는데 배를 타는데 미군이 그 파스포트 보자고 그래서 그거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저는 그때 배를 못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부대에서 요건을 활동해 가지고 요건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식 그리스 요건인가요? 정식 아니 그리스 요건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 요건을 그리스 부대장이 활동해 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한국 요건을요? 네, 네, 네. 그 당시에도 한국 요건이 있었나요? 이거 요건이 있었죠. 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보실래요? 예, 예, 예. 네, 네. 네. 이것이 카메라에 들어 이것이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와, 1955년도 네, 50년대, 네. 장 선생님이 그리스로 오게 된 여권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여권인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이 한국에서 히랍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진 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지고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히랍 부대 사람들한테 큰 인정을 받으신 분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히랍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을 네. 들고 가지 않을 텐데. 저를 상당히 그래서 히랍 세례 받을 때 저는 장로교였는데 저 올타독스 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동에서 그 그리스 올타독스 교회에서 그리스 부대 임명으로 부대장이 대표로 저를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 그래 알렉산더르가 그때 네. 세례명인가요? 예예. 예. 그래서 그리스에 오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가족도 다 생사를 모르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네. 지금 새 인생의 출발을 하러 가는 건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아주 뭐 저는 한국에 있어도 아무도 없고 친척이 없고 그래서 저 마음이 저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왜냐면은 히랍사람들이 히랍군인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줬습니다. 예. 히랍군인들이 만여 명 나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부대장하고 같이도 다니고 교회 일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도 계속해서 뭐 전국의 여러 각처에서 저를 초대해 가지고 가가지고 지방에 가면 어떤 지방의 그 시공간에 같은 데 가면 그저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이제 제 그런 모임을 때때로는 뭐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교회나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아주 뭐 조금이라도 고생되고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셨어요. 그렇지, 완전히. 네? 네. 수남 그 감옥소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임진강을 헤엄쳐서 히랍 부대에 발탁이 돼서 네. 완전히 히랍에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 한 분밖에 네. 없었습니까? 이거는 거의 물에서 건진 모세와도 같은 얘기인 것 같네요. 동양 사람이 히랍 사람이 별로 못 봤으니까 저를 갖다가 박물관 같이 간사같이 이렇게 사람 저를 보내 이제 메꿔듯이 거리에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히랍에 도착하셔서 누구네 집에서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히랍 정부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첫날은 물론 호텔에서 잤지만 그 다음날은 여기서 얼마 안 나가서 이제 그리고서도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이 여름인데 그 당시 8월 달이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여름을 지내고 봄에 9월 달이 되다가 그 당시는 고린도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죠. 고린도 코린티언 그 세미나리가 있었어요. 예. 고린도에 가서 그 중고등학교지 거기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3년 해가지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신 거죠? 예, 장학금으로. 생활에 불편도 없으셨고요? 생활 불편은 없었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한테 유명한 단 한 명의 한국 사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테네 대학에서 종교학하고 네. 그리고 또 뭘 공부하셨죠? 고고학. 네, 그다음에 고고학. 사학 고고학이죠. 고고학이죠. 여기서 처음에 어려운 걸 주로 이제 저 학교 기숙소에 살았습니다. 주로 학교 기숙소에서 제가 너무 없는 것이 혹시 있으면은 잠옷이 없든가 뭐 옷이 없으면은 그 제 그 옷장 안에 기숙소 안에 거기다 놓어주고 그래가지고 기숙소 안에 난 그거 모르고 누군지 누가 놓은지 모르고 이걸 들고서 그 기숙소장한테 가면서 이거 내 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아 그 주인이 뭐라는 그건 내 거다 참 그런 거야말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핌 속에서 우리 장 선생님이 한국 전쟁에서 피어난 그리스의 한국 꽃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이제 히랍의 덕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나와가지고 저도 종교계통으로 신부가 되려고 했댔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보니까 한국하고 이 그리스하고 무역 아무 상거래가 없어가지고서 어쨌든지 그쪽으로 좀 우선 선 좀 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 상품이 일절 없었어요, 여기에. 그 한국 상품을 수입을 하고, 이 그리스 상품을 제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한 1년 하다가, 저는 이제 그리스에는 주산이, 수출하는 주산이 입담배였습니다. 그 우리 전매청에 공급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이 우리 조달청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물물교환을 하자고 이 스파타 시스템으로 물물교환하자고 했는데 그리스에는 물물교환이 허락 안 돼요. 왜냐면 자유시장에서는 한국에서는 되는데 그래서 우리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음에 한 50만 불을 처음으로 7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상품은 제가 뭐를 해왔냐면 이제 처음에는 어망 고기 잡는 어망 그 히라베 생산 안 되고 그래 저 그 당시 삼양 다이아가 있었어요. 삼양 다이아를 수입했고 몇 년 후에는 금어로 바뀌었죠. 그것도 했고 텍스타일도 많이 했고 뭐 이제 나중에는 기아 자동차도 수입을 하셨었죠. 그 예. 여러 가지 저 상품은 군수품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LG에서도 지뢰판 탐지기니 또는 낙하산이나 이런 거 낙하산도 수입을 많이 했고 저는 그리스 부대에 그리스에 우리 한국 군수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저 외국산을 별로 안 썼는데 특히 우리 육군 참모 총장 하시는 제 대부님이 아주 밀어주셔 가지고서 그걸 탄약까지 때 나중엔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저 금호 다이아도 우리 이 전국에 판매가 되고 또 군에 그리스 군에 많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는 아테네 보스가 한 2,500대가 되는데 전부 저 금호 다이아 사용하기로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예, 한국에 아주 여러 가지로 또 굉장히 공헌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아테네 여인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몇 년도에 결혼하셨죠? 제 와이프는 이제 대학에서 제 학위는 사회학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쪽에 고고학과 고고학과 이랬는데 근데 그래서 서로 이제 친구네들 제 와이프는 YMCA에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내 친구네 내 동창들이 YMCA 담당자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소개해줘가지고서 네. 서로 알게 돼가지고서 결혼했는데 결혼은 67년도에 했습니다. 네, 네. 67년도에 3월달에 했는데 결혼했는데 그 당시 제가 저를 우리 로마 대사관에 일을 많이 봐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사관이고 용사관. 네. 용사관이 그 이박사 때인데 용사관 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에 있는 한인을 북송시키는 거 이북에 보낸 그것 때문에 세계 적십자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그리스 적십자 총재로 그분이 저를 천 친아들 같이 사랑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김알란 씨, 외무장관 그 당시에 하시던 분이 그분들 몇 사람이 오셔가지고서 그걸 알고 제가 그 적십자 총리를 하고 만나가지고 아주 적극적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실제 그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그 사람의 공로를 알아주기 위해서 노신영 씨가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서 그분에게 적시청자한 그리스 그분한테 그분은 임시 수상을 두 번 했어요. 그만큼 네. 국민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고맙다는 그 뜻으로 한국 총 명예 용사로 임명을 노신영 씨가 오셔가지고서 임명했죠. 예. 네. 참 여러 가지 면으로 히라베 와서 한국을 대표하시면서. 네. 양국의 우호 관계와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문제도 많이 관여하신 것 같아요. 물론 경제도 그렇고 또 이 올림픽 때
올림픽 때 그 저 독일에 그 바들바들 해서 그 한국 어디 저 어느 나라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그리스 저 올림픽 위원장이 나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 아주 거기 저 올림픽 거기서 상당히 그 그 당시 요리 대학 교수도 하면서 그만큼 저 알아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그 당시 뭐라고 하면 우리 초대 대사님이 최명신 대사님이 초대 대사로 오셔가지고서 최명신 대사님하고 같이 우리 대사 관저에도 여러 번 그분을 모시고 한국을 도와달라고 한국의 올림픽을 결정하는 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실제로 그대로 됐습니다. 아. 저도 그때 서울시장님이 담당 책임자로 왔는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상당히 그 사람이 그리 올림픽 그 제 동창이 신학자인데 그 또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신부님이었는데 저를 저 결혼식을 그 사람이 맡아가서 해주시고 주례를 해주시고 네 주례를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평양의 한 소년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함을 받고 그리스에 오셔서 정말 양국 관계에 큰 일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네. 그렇게 선생님을 잘 대해준 이 그리스 시민들과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감사의 네. 말씀을. 예, 늘 그런 얘기는 이제 각 지방에 초대받으면서 우리 참전 용사들이 늘 모이고 그분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진정으로 고마운 그런 뜻에서 저도 그 양국 간에 좀 큰 일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국 간에 거기에 노력을 했고 또 제가 1958년도에 우리 희한 친선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제 한국에 참전했던 군인들, 장교들, 장군들 이렇게 제가 다 동원시켜가지고 이걸 만들 때 그 저 58년도에 아테네 시공관에서 상당히 광범하게 행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네. 행사를 이룰 때에는 로마 대사관의 대사관이나 용사관의 용사 그 저 김용기 용사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한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또 그 저 그리스의 한 우리 한국 노래를 이제 악단 저 그리스 저 이제 그 뭐야 악단 그 뭐야 이제 그 한국 노래를 몇 가지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그 저 창립식에 해서 했습니다. 저 올림픽 그런 그 저 한국에 선택하는 데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저를 이게 저 외국 사람한테 이제 성화를 들지 못하게 하는데 저한테는 특별로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몇 년 1988년도 8년이요, 예, 예. 서울 올림픽에 가는 예, 서울 올림 그 올림픽 성화를 우리 네. 장 선생님께서 네. 이 아테네 네. 올림픽에 올림피아에서 예. 뛰었죠. 예, 참 대단합니다. 장 선생님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됐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에서도 많이 알아줘 가지고 저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신민당 네아디모크라테 신민당에서도 저를 저 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을 해 주고 또 아텐 지역의 도지사의 그 신당 정부 때 그 신당 대표로 저를 이제 그 도지사 이사로 임명을 했어요. 예. 선생님, 그 인생을 쭉 회고를 돌아보시면서 이 한국 전쟁이 선생님 인생에 갖는 의미 그리고 이 한국전쟁이 그리스와 한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저 히랍 사람들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100%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52년도에 저 그리스 부대장이 이 박사 이 대통령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같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부대장한테 1차적으로 당신네들이 그리스 당신 군인들이 우리 전쟁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한 나라 중에 하나라. 이해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완전히 이해해 주는 건 히랍이 그런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에서 경험이 히랍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전쟁을 이해하는 나라는 히랍이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 박사님이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련에서 그렇죠. 그리스 쪽에서 공산화하려는 그 그렇죠.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예, 정말 싸웠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여기서도 내란이 해가지고서 서로 친척 간에도 서로 죽이고 서로 그런 우리하고 꼭 같은 적이 많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리스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같이 싸워주셨고 앞으로 그리스하고 한국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정당 관계가 있는데 혹시 지금은 공산당에서 정권을 처음으로 잡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측에서 정권을 계속 해왔는데 실제 정치인들이 너무 그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이 정권 잡게 됐어요. 공산당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연 내란의 그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지만 너무 정치인들이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에서 아주 특별 선거 때 아주 물러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요. 있죠. 네. 예. 참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참 양국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저 정당의 소속의 정당의 어느 같은 민주주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동일하지만 지금 공산당 같이 이렇게 되면은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우파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는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일절 없습니다. 공산주의 전에는 어땠습니까? 공산주의 전에도 별로 없다시피 했는데 별로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 안 가르칠까요? 같은 처지에 있었고 한국 전쟁을 가장 잘 이해할 교육자들이, 수 있는 교육자들이 그 교육 그저 서적을 책 쓰는 사람들이 좌측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적을 밝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저희 재단에서요. 한국 전쟁에 관한 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책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내일이라도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내년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 그리스에서 그거를 교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훈련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 선생님들도 이 저 좌측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요게 그리스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적이 있다면은 그 우리 그리스에서 학생들이 알고 배우면은 금방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킬 수 있죠.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 우측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제가 이 선생님의 서재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 그 반대편 벽면은 거의
그 모든 대통령님들의 표창장과 위촉장으로 아주 벽면이 가득 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부, 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님까지 네, 저희가 조금 이따 저 촬영을 하겠지만 끝으로 한국 전쟁을 그리스에서 또 그리스 부대하고 같이 겪으셨습니다. 70주년의 즈음에서 한국 전쟁의 역사적인 의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적인 그걸 나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갖는 역사적인 중요성. 네, 한국 전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 부대하고 같이 일하신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왜냐면 그 내란이 내란 전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랍에서도 그 내란 전쟁을 원치 않고 그런 서로 국민들이 서로 사상이 달라가지고 싸우는 점이 지금도 계속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그런 것을 밝히면은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짝저짝이나 양쪽이 다 좋아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는 아직도 그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돼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군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그게 강합니다. 네. 한국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하고 한국이 서로 좀 더 배울 서로, 네, 서로 그런 걸 서로 이제 교환하면은 그만큼 저 알아채고 저 정신을 사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예. 그게 도움이 됩니다. 예. 또 제가 한 이틀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시간상 저희들이 이제 그만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기 이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는 우리가 그 꽃 같은 그리스하고 갇힌 놈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이 좀 통합해서 이 서로 내란이 없도록 분란이 없도록 분란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러려면은 우선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네. 교육에서 눈을 뜨게 해줄 겁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교육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나 교과서에 우선 제가 가지고 학생들부터 어린 학생들부터 그런 걸 가르쳐 줘야 이 커서도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강할 걸로 이제 자식들이 바른 말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도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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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선생님, 저 좀 더 시간이 있고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만 마치지만 네,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한국을 그리스에서 대표하신 첫 번째 그리스의 한국인이시고 그동안 많이 해오신 그 업적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리스와 양국 간의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자식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양국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하던 일을 우리 애들한테 많이 가르쳤거든요. 우리 애들이 지금 서울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 상품들 수입하면서 이 그리스 상품을 한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장관들이 나가도 우리 애들을 끌어안고 여전 놓치지 않고 어디 가든지 우리 대사관 그리스 대사관에서도 우리 애들을 그만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애들도 아주 양국 간의 유대 관계를 가지는 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양국 간의 그래서 그 관계를 도모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그리스 상품을 자꾸 소개하니까
그 곡의 뜻에서 의미가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상당히 도와주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 난 당신 아버지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이제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네. 어떤 사람 그런 게 많이 예. 보입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아의 회장도 거기에 대해서 예, 그리스하고는 은연이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그리스 명예 총영사를 맡아보고 그래서 상당히 예, 지금 각 대통령하고도 가깝게 지내면서 양국 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남은 여생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네. 축복하셨던 그 원래 목적에 부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저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북에 우리 올토독스 교회가 하나 세웠거든요. 지금 네. 예, 평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저 여전 이북 그 지금 저 김정일의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리스 주교님을 아테네에서 아주 서울에 계시는 우리 주교님이 지금을 저 초청에다가 평양에서 그리 올토독스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도 예배 보고 저는 그래서 58년도에 우리 저 올토독스 기독 종교회라고죠. 기독 종교회에 선교사를 처음으로 창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에 이제 뭐 중국, 일본, 다른 나라, 여러 인도 각 나라에 지금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저 주교님이 주교인데 저하고 학교에도 같이 이종하고 그분이 저 서울에 나가가지고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11개가 됐습니다. 네. 부산 각처에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저는 우선 평양에 우리 올토독스를 우리 이제 기독교를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평양이 과거부터 기독교가 더 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평양이 뭐 저 예루살렘이나 같은 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장 선생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장시간 차적으로 지금 저 빨리 남북 교류가 빨리 저거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유 왕래가 돼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저도 여기 그리스에 지금 친구네들이 한국 참전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친척들도 한국에 같이 나가가지고 이북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북에 가서 그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북에서 그 당시에 지금 그 아버지 김정일 아버지가 어떻게 돼서 그리고 올토독스를 선택했는지 예. 예.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네, 궁금해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소련하고 거래를 더 가지려고 왜냐면 예. 소련은 그리고 올토독스나 하나의 뭐 국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푸틴 대통령이 오사독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교회도 늘 나가고 그리스에 오게 되면 일단 성산이 있습니다. 아이기온 오로스라고 성산이 있는데 성산은 그건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 그리스 저 북쪽에 있는 섬인데 아이기온 오로스라는데 거기는 저 7세기서부터 수도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모든 거 여자들은 일절 없고 거기에는
이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영국의 그 저 왕자 그 까를로스도 일단 오게 되면은 그리스에 오게 되면은 우선 거기에 가서 네, 저 축복을 받고 그럽니다. 네. 지금 거기는 뭐야 저 이제 유고슬라비아, 소련, 불가리아 각국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 수도원이 한 20개가 되는데 거기는 아주 거기는 이적적으로 볼 수 있고 왜냐면 때로는 어떤 산에서 지금도 발견한다는데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그 그대로 그 송장이 그 이제 뼈가 남아 있는 그 산 속에서 기도하던 수도인들이 그 수도인은 이들은 이제 같이 이런 저거 하는 일단 그런 게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거기는 한번 가볼만 합니다. 예, 나중에 누가, 한번 가보시죠. 그렇죠. 예. 가볼만 합니다. 예. 전 일단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